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 거는 대표는 면세점 관련 면세점 테마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역시 뭐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네. 중국 모멘텀 플레이할 수 있는 섹터나 테마들은 결국에 갈 거다. 그런 이야기들이 맞아요. 좀 많더라고요. 1, 2월의 플레이어는 중국일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중국 입국자 제한 조치가 사실은 이제 딱 오늘 시작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중국 시장들도 조금 반등이 조금 나왔었는데 당분간은 아마 명절 전까지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에서 조금 제한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수치를 보니까 중국 입국자들 중에 거의 한 25% 정도는 다 확진자다라고 네, 얘기가 나온다 보니 제한은 할 거지만 나라들 입장에서는 반대 이제 그 받아들이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게 참 필요하기에요. 네. 네, 받긴 받아야지 우리도 살고 그렇죠. 밀어낼 수는 없고.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저축률이 최고치거든요. 네. 네, 정말 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는 뭐 시행착오들은 있겠지만 결론은 늘어날 거다. 그렇죠. 근데 늘어나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 외로 정말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제 인천공항에서 말 그대로 이제 면세점 입찰이 시작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먹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면세점들이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봤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고정 입찰제라고 해서 사람이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정해진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1인당 단가 체제로 조금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면세점 사업권만 잘 따놓으면 의외로 그러게요. 손실이 크지도 않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거 플러스. 네. 그다음에 의외로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겠는데 라는 게 두 번째.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국에서 봉쇄령이 딱 있을 때 따이공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쵸. 따이공 쪽 매출이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4,500억이 떨어졌어요. 네.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지만 중국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시중에 지금 자금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거래량도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코로나 이전 정도 매출 회복했다라고 하면 코로나 이전의 주가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들이 여러 군데 지금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중국인들이 다시 가는 데를 보면 방문객이 거의 한 기존 대비하면 5배. 그다음에 호텔 예약률 네. 500%. 이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면세점을 보면 사실은 매출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면 정말 의외로 빨리 주가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 들어서 면세점 관련주들이 많이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대형 같은 경우는 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이런 쪽들은 의외로 또 많이 못 올라갔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살짝 주춤하다 보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JTC나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소형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1월 달에는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의 주도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1월 달, 2월 달은 결론은 중국 관련 주들이 주도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꾸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면세점 관련 종목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 탑픽으로 뭐 보세요? 의외로 근데 사실은 그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 상승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왜냐면 이게 7월 1일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외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마 하반기가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그렇겠죠. 되고 있어서 테마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기존의 다른 쪽 실적도 괜찮은 기업들이 저는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네. 싶어서 호텔신라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호텔 쪽에 대한 실적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뭐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가장 큰 거는 호텔 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3분기, 4분기 아마 올해 1분기까지도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호캉스의 열풍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 지금 정말 많이 나가고 계시기도 하지만 의외로 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쵸.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진짜 안 가보는데 좋은 호텔 가자라는 조금 의견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투숙률이 거의 95%, 98%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쪽이 조금 안전하게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중국의 여행 인바운드가 늘어나면 당연히 호텔은 더
네, 오버부킹이 될 정도로 아마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다른 것보다 호텔 신라의 매출 비중이 시내 면세점의 매출 비중이 80%고요. 공항이 8%, 호텔이 9%, 그다음에 레저가 2%예요. 그러니까 호텔 9% 살아난 것 같고 주가 지금 절반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따이공들이 아까 4,500억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따이공들이 들어와서 인바운드로 되면요. 시내 면세점이 사실은 가장 큰 폭으로 그렇죠. 이익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수혜는 호텔 신라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도 기관이랑 번갈아가면서 꾸준하게 손매수를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은 그 따이공의 부활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바로 확인할게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93,000원 라인까지는 괜찮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큰 폭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최근 시장 굉장히 짧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93,000원, 손절 라인은 한 80,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면세점 관련 종목들 결국에는 1, 2월에는 중국 관련 모멘텀 플레이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길건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